불탔으면 좋겠네요. 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력으로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스칼렛 선수는 제가 아니, 저는 그... 예선장에서도 스칼렛 선수 응원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딱 동원이랑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동원이를 응원했지. 동원이가 이겼나요? 그래서 예 동원이가 아마 진출했던 걸로 합니다. 동원이 별로 못하는데 운이 좋았네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지금 동원이가 채팅방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동원이 못합니다. 동원이가 GSL 8강까지 올라가면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16강까지 가긴 가는데 펄레 선수가 레디 고고를 외치고 있어요. 지연이 갑니다 갑니다. 아니 개토 나온다 진짜. 여러분들 조지연의 저 소리는 이제 필터링해서 들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는 27,000명이 보고 있고요. 저희 한국어 해설 스트림은 493명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해설이 조금 많이 미흡하지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피드백 환영합니다. 이번 방식도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승전 방식 지금 저기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누가 나올진 저희도 모르고 그냥 순서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 동족전은 웬만한 피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동족전이 많이 나갔어요. 연승전 그렇죠. 방식에 한 게임 한 경기 딱 한 경기에 $250가 걸려있는 리그입니다. 그렇죠. 좋은 설명이었고요. 승자가 다음 맵을 선택하는 것도 말해주셨나요? 아니 그거는 말 안했죠. 맵은 뭐 근데 이게 저희가 몰랐는데 그 승자가 맵을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적의 입장에서 그 이기고 꿀광이 가까운 맵을 고르는 그런 아 그렇죠. 이제 뭐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음 솔직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맵폴도 제가 다 관여했고요. 그 승자가 맵 고르는 것도 주최 측에서 좋은 승자 어드밴티지가 없냐고 물어서 제가 이걸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제가 이 대회를 통해서 돈 버는 건 없지만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토랄 비스킷이 제가 제 은인이거든요. 제가 그 프로게이머 은퇴하려고 했는데 손을 내밀어 준 분이고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게 해준 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11시에 위치한 빨간 테란 이노베이션 그리고 5시에 위치한 스칼렛 저그 그렇죠.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서 그냥 평범하죠? 이 정도면 사신 원병형 사신 시작이고 지금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노베이션 선수가 드디어 그 빠른 2호류선 드랍을 하지 않습니다. 아 바뀌었나요? 드디어 빠른 2호류선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래도 이거는 탱크 의료선이 아닐까 싶은 게 팩토리가 병영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면은 땅꾸미 줄의 드랍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있고요. 탱크 류선이네요. 탱류선인가요? 네, 탱류선. 뜨거운 감자. 탱류선만 바꾸면 밸런스가 바뀔 수도 있다. 탱류선을 없애라. 탱류선, 간류선, DK 간류선. 아, 근데 지금 스칼렛 선수도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지금 기남가피. 아, 기남가피 업그레이드. 네, 빠른 기남가피 업그레이드. 시작. 스칼렛도 저희가 알다시피 되게 운영형 선수거든요. 운영형 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신형. 네가 이신형이라도 나는 정찰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질 수가 없다. 예선에서 아마 이신형 선수가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지만 지금 게임하는 방식 자체가 정찰을 위한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고 늦은 3회처리 네. 그리고 네 아, 그리고 지금 일꾼이 근데 두 개나 잡혔어요. 제가 떠든다고 못 집어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자꾸 1억입니까? 아 그리고 스칼렛 선수가 지금 테란 이소 그래서 아내를 샅샅이 보고 있는데 지금 다 봤어요.
무슨 빌드인지 다 확인을 했고 세 번째 부하장도 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지금 저글링 본진 앞마당. 어, 이게 어떻게 일이죠? 왜 아무것도 없죠?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두 기 잘라주고. 아, 지금 했거든요. 아, 땅거미 주레랑 마린이 지금 스칼렛의 세 번째 부하장을 공격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신영 선수의 베이스에는. 근데 지금 피해 입힌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거 부하장 지켜야 되거든요. 위도마인. 아, 잘 뺐어요. 땅거미 주레 좋고요. 근데 지금 이 공격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시선을 되게 잘 끌어줘서 지금 스칼렛 선수가 지금 다시 두 번째 베이스에 공격을 못 가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다시 저글링이 빠집니다. 하지만 탱크 공격이었고요. 이신영 선수의 이 저글링들이 나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이신영 선수는 이미 심시티를 완료해가지고요. 지금 네, 이 공격 자체가 아 지금 이거 엄청난 어택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 스칼렛 선수가 손해 없이 막을. 예, 이거 보세요. 저글링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 스칼렛 선수가 이걸 손해 없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회열, 여왕이 손을 살짝 뻗었는데 못 넣었어요, 회열을. 아, 이신영 선수 매 경기 다채로운 빌드로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네요. 의료선 점사 좋아요. 아, 의료선 점사를 해가지고 탱크를 못 살려냈고요. 나름 잘 막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나름 잘 막았고요. 근데 저 위도우마인을 지뢰를 아직 제거를 못한 게. 아, 근데 마침 퀸이 여왕으로 쿨을 뺐고요. 되게 좋습니다. 아, 근데 좀 같이 있던 애벌레까지 잡혀가지고 살짝 이거 손해라면 손해죠.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기 해방선 몇 킬 했죠? 아, 지금 옵저버 도대체 몇 개를 놓치나요? 아, 지금 저도 정신이 없는데 정신 차리세요. 아, 지금 퀸 지금 이거 지금 자원 채취를 못하죠? 지금 1킬 했어요, 1킬. 아, 스칼렛 선수 여왕만 믿고 포자 촉수를 하나도 안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조금 보는 모습. 하지만 바로 여왕을 데리고 와서 해방선을 정리해주는 모습입니다. 좋았고요. 네, 지금 해병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추가 병력이 지금 오고 있어요. 추가 병력 오겠죠? 네. 아, 추가 병력이 오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아, 정신을 못 차리죠? 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수를 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판에 이거 끝나고 세수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도 지금 저그는 먼저 눌러주긴 했는데 지금 이번 타이밍이 놀이고 온 것 같거든요. 이정도. 네, 좋은 자리 잡았고요. 스칼렛 선수가 전혀 몰랐거든요. 흠이 있다면 해병이 지금 아직도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아, 하지만 그냥 저글링 여왕으로만 막기는 힘든 병력이거든요. 아, 저글링 다 잃었고 세 번째 부하장까지. 아직 공성전차가 체력 7이에요. 이걸 제거를 못하게 크네요. 아, 이신영 선수가 공유에 들어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게 이신영 선수는 조금 약간 매크로 성향에 또 꾹 참고 한방 공격 그냥 상기하고 공격. 네, 찌를 때마다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네, 근데 이신영 선수가 저그에게 쉴 틈을 주질 않고 있어요. 처음 이거 다 먹혀요. 네, 처음 공격 땅거미 줄에 드랍, 그 다음에 원탱크 드랍, 그 다음에 투탱크 드랍. 저 공격 패턴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김성모 하백의 강냥냥 중강냥냥 아닌가요? 개소리야. 개소리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드립이라도 치고 싶어서. 아, 뜬금없어가지고 좀 어이가 없네요. 아, 이게 태민이 형이 하스스톤에서 조금 드립 때문에 이렇게 안티팬이 좀 생기셨던데 저는 개드립을. 아, 지금 2억도 눌러주고 저그는 2억도 눌러주긴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부하장이 깨진 게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바퀴로 러시는 가고 있긴 한데 이거 피해를 못 입힐 것 같아요? 아, 절대 못 입히죠. 지금 투탱크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벙커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벙커는 깨지겠지만 이 벙커를 부시는 시간까지 탱크가 담즙으로 지금 스칼렛 선수도 지금 외국에서는 탑저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신영 선수 상대로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 드랍, 두 번째 드랍까지는 잘 막아냈으나 세 번째 드랍인 이 탱크 드랍을 전혀 눈치 못 채가지고 세 번째 부하장이 날아갔습니다. 아,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죠? 지금 후 우려선 또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스칼렛 선수는 희망을 놓지 않은 게 유일한 이점인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2업도 찍었고 지금 감염충으로 마나 유닛으로 한번 지금
그게 지금 바퀴 위주라 의료선 지금 투구리선 따라다니기도 벅차요. 아 지금 야 지금 항상 말했지만 제가 지금 아까 누구였죠? 스로트 선수나 스테파노 선수 다 모두 다 여왕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왕 위주의 플레이는 아무래도 의료선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선을 되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페란의 주병력이 벌써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게 바퀴 플레이가 의료선 때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 지금 이신영 선수의 자리 잡는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이거 아까 백동준 선수가 펼쳤던 분광기로 시선을 끌고 전병력이 공격가는 그런 흐름과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인구수는 뭔가 있는데 지금 라바에서 지금 찍혀있는 거거든요. 바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빼면 지금 인구수가 테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지금 또 바퀴와 개멸충을 잃어주고 있고요. 지금 감염충도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GG 호호 하나 이상한 게 왜 스칼렛이 호호가 나오죠? 아 스칼렛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거 한국어 아니 지금 외국